여러분들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드시 해야 할 숙제는 통일을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선진강국이 되어야 됩니다.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중국에 못지않은 선진강국이 되는 두 가지 목표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숙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이 그 숙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숙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가 뭐냐? 한반도 통일과 선진국은 양면의 공전의 앞면과 뒷면인데,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통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하려면 북한에 자유의 빵이라든가 밀가루라든가 달러를 주겠다는 사람들 있죠. 그 미친 사람들이 북한에게 주어야 될 것은 쌀과 밀가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의 북진입니다. 우리는 자유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 나라는 분단되었지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자유 없이 살 수 없다니.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풍선을 보내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진정하게 자유로울 때 인간들이 쓴다 이렇게. 그렇다면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고 북한의 자유 바람을 불어넣어주는데 두 암적인 세포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남쪽의 실범 작용 세력들, 저는 이것을 몸속에 있는 암세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암세포들은 우리가 온몸에 이렇게 암 위장 흠뻑 다 뽑히면 애를 째면은 수술할 수가 없는 상태죠. 지금 대한민국에는 종북좌익이라는 암세포가 곳곳에 번져 있기 때문에 수술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데 두 번째 또 문제 해방군이 누구냐? 바로 압록강 두만을 넘어서 있는 중공군, 바로 이 중국이라는 세력이 우리에게 계속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하지 마라. 이번에 여러분 서양 포기는 누굽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서해안 포기는 우리 국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해 포기는 중국 짱깨 거라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이번에 여러분 중국 어선들이 와가지고 시칼 가지고 우리 해군들 사상하는 거 봤죠? 그런데 지금 유엔군 미군 해군이 빠져나가면서 중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북한의 잠수함정이 자기 집 개구멍처럼 들락날 하면서 우리 잠수함, 우리 구축함이 이 60몇 척에 대한 북한의 잠수함을 잡을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 우리나라 국민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공짜 밥 주시오. 무상의료, 무상급식 하는 사람이 시장으로 당선됐죠. 바로 배를 만들어서 서해 고기잡이 사람들 지켜야 되는데, 국방을 국방에서 증가하고 배를 만들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줌마 아저씨들은 빵 공짜, 배가 터지는데 공짜 달라 소리하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도. 그리고 우리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들은 내 자식이 군대 가서 죽으면 안 된다, 내 손자 죽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생각해요? 그러면 제2차 목적은 북한을 가기 전에 우리는 남한에 있는 암세포를 청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없다.